이제 여기까지 식단만 들었을 때는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기를 드시는지, 뭐 먹는다면 뭐안 먹는 고기가 따로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고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외식은 거의 7, 80%가 다 고기라고 보시면 그쵸? 돼요. 예, 뭐 고기를 뺀 거는 뭐 보리밥이나 뭐 두부 전문점, 뭐 포케 뭐 이제 그쵸? 그 정도 거의 없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이제 고기를 드실 때 중요한 것은 음식을 드실 때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따뜻한 국물을 드시는 거예요. 뭐 이게 양식이라고 하면 스프가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드시는 것은 이제 생채소를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식이라고 하면 반찬 중에서 나물이 나오는데요. 나물이 숙채와 생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익히지 않은 나물을 먼저 드시는 거죠. 네, 그거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익힌 나물을 드시고 이제 그 다음에 고기를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밥은 맨 마지막에 뭐 절반만 드신다든지 뭐한 4분의 1을 드신다든지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좋은데 저는 고기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대 축산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우리 조상들은 소를 어떻게 키웠냐면 그냥 풀을 먹게 했어요. 그쵸. 그리고 또 겨울에는 풀이 없으니까 볏짚을 삶아서 그 이렇게 여물로 주고 했었죠. 그런 것들을 소가 먹고 자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더 공장식 축사기 때문에 주로 옥수수나 뭐 그런 GMO 작물들을 많이 먹이는데요. 그 작물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또 이렇게 밀집형 그 사육을 하게 되면 그 동물들이 또 병에 많이 걸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항생제를 주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이 동물들이 또 빨리 자라야 되기 때문에 성장 촉진제를 주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 촉진제를 먹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성조숙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항생제를 많이 먹은 고기를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장내에 있는 균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유해균보다는 유익균이 더 많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기를 드시는 거는 좋은데 저는 고기를 드실 때 항상 채소를 좀더 많이 드시면은 고기를 드실 때그 나쁜 점은 상쇄가 되고 고기를 드실 때 좋은 점은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뭐 고기도 그렇고 계란도 그렇고 좀 이렇게 더 등급이 좋고 그렇죠. 좀 친환경적으로 키운 것들을 드시면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 자체는 이제 문제가 없다 생각하시는데, 이 사육 환경 속에서 길러진 어떤 나쁜 고기가 우리가 먹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좀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지만 좀 친환경에서 자란 뭐 고기나 계란을 드시는 게좀 어떠실까 그렇게 일반 계란 뭐 이런 거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뚱뚱해지고 비만해지는 원인이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해서 음식을 안 먹어서 이제 살을 빼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비만의 원인을 뭐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비만의 원인이 지금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먹고 적게 운동해서 내가 살이 쪘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음식량을 극도로 줄이죠. 그쵸. 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그 허기진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폭식이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운동을 하면 피로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정상 체중이 가까워졌을 때는 웨이트 운동도 하고 헬스클럽도 가시는 게 맞지만 그 전에는 그냥 기분 좋은 산책을 하시면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요. 운동도 저는 그냥 한 시간 정도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걷기 운동이 또이 종아리 근육과 심장 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되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적게 먹고 이렇게 그 운동을 많이 하는 방법은 결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이제 또 하나 그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칼로리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쵸? 이제 그게 아니라 그 미량 영양소를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미량 영양소가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미네랄, 효소,
피토케미컬, 식이섬유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요. 이런 것들은 열에 쉽게 파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효소는 48도에 파괴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비타민과 유기 미네랄도 열에 파괴가 되고 피토케미칼도 열에 파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화식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먹는 어떤 외식의 대부분이 다 화식입니다. 그러니까 화식은 아까 말씀드린 효소, 네. 비타민, 유기 미네랄, 피토케미칼 이런 것들이 파괴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는 이 영양 칼로리는 계속 쌓이게 되고요. 이 칼로리를 신진대사로 소모하는데 사용되는 원료인 효소, 비타민, 피토케미칼, 유기 미네랄이 줄어든 그 불균형의 식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만의 두 번째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식이라고 하면 이제 불을 사용해서 우리가 조리를 한다는 거고. 그렇죠. 그 뭐 삶은 음식, 튀긴 음식, 구운 음식 그런 것들이 다 화식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열을 가해지면은 이제 미량 영양소 파괴가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제 몸을 만드시겠다는 분 단백질 많이 먹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다이어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고기는 살이 안 찐다는 간판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단백질이 또 근육이 된다. 그래서 또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시기도 하고 네. 또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저탄고지라는 맞아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저탄고지를 저도 해봤는데 네. 저탄고지가 성공하는 방법은 좋은 고기를 조금 드시고요. 네. 그 다음에 생채소하고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면 저탄고지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탄고지를 잘못 이해해서 네. 고기만 많이 먹었죠. 그랬더니 머리만 아프고 제 신장만 더 안 좋아지고 네, 살이 더 찌게 되는 네. 거였죠. 근데 그 단백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0세에서 1세까지입니다. 네. 보통 3.5kg에 태어나고요. 돌 때가 되면은 체중이 10kg로 늘어나기 때문에 3배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때 아이가 먹는 것은 거의 모유를 주로 먹습니다. 맞아요. 근데 모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은 8%밖에 안 되고요. 지금 태초의 먹거리라는 그 책을 쓰신 이계호 박사님 같은 경우는 네. 인간이 8% 이상의 단백질을 먹었을 때 이것이 암을 촉발한다는 과학적인 증명을 하셨습니다. 와. 네, 그래서 저는 단백질은 좋지만 네. 그 단백질을 과하게 드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단백질을 강조하는 모든 매체에서 네. 동물성 단백질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네, 그건 잘못되고 상업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왜 콩은 강조하지 않으시고 왜 두부는 강조하지 않으십니까? 전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기를 덜 팔기 위한 네. 더 팔기 위한 네. 어떤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백질 생각하면 보통 이제 뭐 소고기, 육류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간 상업적인 것과 맞물려서 네. 단백질 섭취는 고기 섭취다라고 이렇게 네. 인식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회는 네. 그 모든 사람들이 비만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비가 일어나고 그렇죠. 또 그 소비에 대한 돈을 벌기 위해 또 일을 하고 네, 사람들이 점점 비만해지면 음식을 더 많이 먹고요. 그렇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음식을 더 많이 팔 수가 있고요. 음식을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면 그 사람한테 약을 팔 수가 있고요. 네. 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더 큰 차를 팔 수가 있고 더 큰 비행기 좌석을 팔 그렇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산업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그런 기본 구조입니다.